만일, 루디아드 키플링. 만일 내가 모든 걸 잃었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,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, 만일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또한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, 거짓이 들리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그 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다면, 그러면서도 너무 선한 체 하지 않고 너무 지혜로운 말들을 늘어놓지 않을 수 있다면, 만일 내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에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, 또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더라도 그 생각이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게 할수 있다면, 그리고 만일 인생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, 내가 말한 진실이 왜곡되어 바보로 만든다 하더라도 너 자신은 그것을 참고 들을 수 있다면, 그리고 만일 너의 전생애를 바친 일이 무너지더라도 몸을 굽히고서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, 한 번쯤은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걸 걸고 내기를 할수 있다면, 그래서 다 잃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, 그러면서도 내가 잃은 것에 대해 침묵할 수 있고, 너 잃은 뒤에도 변함없이 네 가슴과 어깨와 머리가 널 위해 일할 수 있다면, 설령 너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해도 강한 의지로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면, 만일 군중과 이야기하면서도 너 자신의 덕을 지킬 수 있고 왕과 함께 걸으면서도 상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, 적이든 친구든 너를 해치지 않게 할수 있다면, 모두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되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, 그리고 만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1분간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60초로 대신할 수 있다면,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.